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 방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Star Renegades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엑스박스 게임 파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래픽이 엄청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게임에 관심 있으면 뭐 엑스박스 게임 파스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팀으로도 나왔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근데 사인은 해야 하네요. 오케이. 우리 일단은 한번 옵션에 들어갑시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는 네. Always run on map. 아직은 그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디오 약간 내려 합시다. 아! 언어! 한우가 있을까? 한우가 있네. 오케이! 한우로 갑시다. 흘러오는 중 시작! 오케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 읽었으니까요. 이거는 RPG roguelike 이라고 해요. 궁금합니다. roguelike는 원래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거 어떤 roguelike인지 어떤 RPG 게임인지 궁금해요. 전 이미 이 그래픽 스타일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런 픽스 그래픽이 원래 참 좋다고 생각해요.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SF 게임인 것 같아요. 아마 인간들이 비기인이랑 싸우는 게임인가? 사운드트랙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상,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보는 그 영상도 참 재밌었어요. 노로시에서 알 수 없는 작은 습격자 무리가 행성 연합함들을 파괴했어. 살아남은 행성 전투기들은 적의 끈질긴 추격을 받으며 재교를 하려 하고 있지. 오! 오케이. 오 대박. 오 이 그래픽 스타일 좋은데? 윈, 대답해. 살아있다고 말해줘. 난 멀쩡해, 데비. 적 전투기가 강해. 아주 강해. 죽지 않고 착륙한 게 기적이야. 건물은 좀 더 피하다니 제법인데. 이런 망할. 전투기가 또 쫓아오고 있어. 어디서 온 거지? 걔론 요새로 간 기차 옆에 착륙했어. 제때 기지로 가기만 하면 예공포를 쓸 수 있겠지? 바로 그거야. 날 따라온 전투기들에게 한방 먹여줄 수 있겠군. 좋은 계획이야. 기지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교신 종료. 와 진짜 이 그래픽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우리 캐릭터를 옮길 수 있고. 아 보기 끌기 누르면 도주? 아 오케이. 질주할 수 있어요. 근데 보기가 뭐야? 아직은 X 누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Y 버튼 길게 누르기 위치 초기화. 아 오케이. 약간 위치 오케이. 왜 그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원예 행선 전투기 조사합시다. 세금 남미가 따로 없군.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아이고 시민. 솔직히 말이야, 다른 차원에서 온 습격자들이 우리 함대를 부수긴 했지만 식민지를 세운 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어 줄 건지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세금을 낮추고 비군층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진 않을까?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난 찬성이야. 오케이. 아 이지야, 여기 무슨 캐릭터인지 아까 못 봤어요. 시민, 웃기고 있네. 수수께끼의 함대는
함대가 난데없이 나타났던 전부의 주장을 믿으려고 그걸 핑계로 대량의 공포 고풍성 해무질 비축분을 함수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겠지. 난 핵물질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에 나오는 한국말이 좀 제 실력보다 어려워요. 저는 그냥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긴 있어요. 시민 하 노로시가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될줄 누가 알아겠어. 그것도 관광 성수기 직전에 난 망해버릴 거야. 어 여러분 아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알게 될 거야.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단어가 좀 어려운 편이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하는 것은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 우리 지켜줘서 고맙긴 한데 저기 연기난 자네 씹어줄 사람 줄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얘들도 있네. 아, 오케이 이거 이해했어요. 2차역 2차 사용. 오케이 캐릭터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좀 아쉬운 것은 뭐 말소리가 안 나온 것 넣은 것이 그거 좀 아쉬워요. 기차에서 일생한 신우가 잡혀 승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습격자들이 지상 부대로 데려온 거야? 오 오케이 싸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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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전도 따라한지 보자고. 내 파멸을 맞을 준비해라. 네 파멸이겠지. 아 됐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군. 쪼개기로 보내버리겠어. 오케이 기본 전투 동작 시간표. 스타 르네게이츠 전투는 확정식이므로 적이 동작을 미리 확인하고 방어, 치명타, 동력, 격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은 라운드 중 수행 시간에 따라 시간표 표시됩니다. 즉발 동작은 즉시 수행 됨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딱 라운드는 60초입니다. 오 어렵겠네요. RB 버튼은 어디에요? 여기네. 2분 전투 상태 및 동작. 유닛이 현재 생명력을 머리 위에 상태 바에 표시되며 보호막 생명력 장갑으로 구성됩니다. 적용된 효과 역시 상태 바에 표시됩니다. 적의 경우 수행하려는 동작이 표시됩니다. 보호막은 전투가 끝날 때마다 재생됩니다. 장갑은 보호막이 포괄된 후에만 피해를 입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거나 장갑을 수리하려면 야영을 하거나 임무 중 발견할 생명력 도구 장갑 정비소를 이용하세요. 음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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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유닛 조사 조개기 밖에 못하네.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분서대로 멍청한 적이긴 하지만 적보다 먼저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비해서 가르기로 치명타를 내보자. 아이군 이번 전투 치명타 보너스. 유닛이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공격하면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잠깐만 유닛이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공격하면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오케이 그거 어떻게 선택해요? 적용된 치명타 보너스는 사용할 파워 중요 정보 아래 표시됩니다. 사용한 파워 중요 정보 아래 표시됩니다. 그거 어디에요? 그렛 보너스인가? 치명타는 추가 피해를 입히거나 적의 공격 격파하거나 보호막과 장갑을 관통하거나 장갑의 피해를 입히거나 기타 치명적 효과를 냅니다. 조심하세요. 영호의 공격을 수행하기 전에 적이 공격하면 마찬가지로 치명타가 작용됩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알기로는 이해하기로는 그냥 누가 먼저 공격하면 치명타 보너스 받아요? 그런겠어? 가르기 오케이 지금
위에 있는 그 라인의 분이 저는 지금 아마 먼저 공격할 것 같아요. 가르기 합시다. 그쵸? 네. 보호막 고감 발사. 오케이. 정신이 번쩍 드러나 보군. 다르기로 한 방 먹인 다음 격파해서 공격 지연시키겠어. 아이고, 진짜 도토리어 많아요. 기본 전투 동료. 공격으로 저기 동작을 동조시키면 동작이 지연되어 라운드 후반에 수행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문디가 더 많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적이 움직이기 전에 치명타를 사용하기 쉬워집니다. 공격을 치명타일 때 입히는 동료 수치는 동료 지연 시간 아이콘 옆에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아, 20초. 2분 전투 격파 및 동료 제한. 치밀한 전략을 통해 연기 공격을 하면 적을 여러 번 동료시키고 다음 라운드로 밀어내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려운 편인데? 어려워요? 하지만 적이 여러 번 동료당의 동료 제한 횟수에 도달하면 동료의 면역이 됩니다. 동료 제한은 적 조상화 옆 시간표에 표시됩니다. 적이 동작을 수행하면 동료 제한을 증가합니다. 가끔은 전 이런 게임을 한국어 보니 저는 제가 한국어 아예 못한다는 생각 들어요. 가끔은 전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 야, 뭐. 그래. 계속 갑시다. 자르기, 가르기, 자르기, 쪼개기, 찢기, 방어, 뭐 방어. 자르기네. 약공격, 지뭉타 보너스. 뭐 이거 한번 합시다. 한번 적어도 이쁘게 보여요. 끝장을 볼 시간이야. 다르게 한 번이면 마무리 되겠지. 나이스. 이겼네. 승리 보상. 여기 게임플레이 게임스타 약간 JRPG 같아요. 그냥 그 싸움은 스타일. 좋아. 이지에 도착했어. 예상대로 EMP에 맞아버렸어. 최소한 적은 없. 리비온 사이펙스. 순간 이동해왔어. 행성 연합 기술부가 수십 년간 개발하고 매달린 기술인데 저들은 벌써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보다 진부한 기술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다음 녀석은 상대해볼까?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문제없을 거야. 왜 좀 가까이 오면 아마 대바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물음표가 타이탄 손 도사. 와, 땅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타이탄 손이 노출된 거야. 타이탄은 로봇인가? 아니면 지금은? 오케이. 제국이 너를 불태울 것이다. 화상약이 필요할 것 같네. 이제 쪼개기를 써봐. 그 쪼개기 우리 먼저 공격할 것 같아요. 빵. 멋있어 보여요. 이런 조커가 없었어. 좀 더 섬세하게 공격해야 하나? 자르기를 써봐. 아이고,
기본 전투, 핵심 피해 유형. 모든 공격에는 공격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핵심 피해 유형에는 양공격, 일반공격, 강공격, 연타공격, 범위공격, 반격, 콤보공격이 있습니다. 아, 복잡한 게임이네. 특정 핵심 피해 유형에 취약한 주적은 해당 공격을 받으면 피해와 지연을 더 크게 받습니다. 반면 특정 핵심 피해 유형에 저항이 있거나 면역은 적은 피해와 지연을 적게 받거나 무시합니다. 자르기. 여기 거기 소각이 쓰여 있는지, 그 저기 소각 데미지 주는 뜻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우리 자르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지약 지명자 격파. 오케이. 훨씬 낫군. 이제 가르기를 써서 격파해.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임 아직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파 제한이 비어있네. 지연시키려고 했는데 과연 공격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면 방어를 써야겠어. 이 방어를 써야겠어? 아, 우리 공격하지 못해서? 잘됐네. 누가 지금 먼저 공격해요? 슬슬 지긋지긋한데 짓기로 장갑을 부숴주지. 오케이, 짓기. 아, 네, 당연하지. 장갑은 피해를 흡수하며 포괄되면 생명력의 피해를 입습니다. 비극시 흡수할 수 있는 피해량을 보유할 장갑 수치가 동일합니다. 예시. 동 피해량, 보호막이 입은 피해, 거기 장갑. 누가 이거. 이번 전투. 장갑 피해 및 장갑 관통. 지명자 시 장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격의 경우 공격 정보의 장갑 피해 수치가 표시됩니다. 음흠. 일부 공격이나 원수 피해 유형은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갑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장갑은 일부 무시하고 적의 생명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힙니다. 당연하지. 말이 돼요. 짓기. 오케이, 그냥 한번 무슨 효과 있을까? 오케이. 장갑이 완전히 부서졌어. 이제 마무리하자. 가르기로 지명 달아내겠어. 크레딧! 돈 받았어. 승리 보상. 내 공포가 지금 바로 필요해. 전투기들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 알았어. 휴, 동생 구하려 나서 시간이군. 캐릭터 이뻐요. 앞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무림로에 히론 요새 조사합시다. 케론 요새는 유동 전쟁에서 자주 활용됐지만 지금은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어.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어. 오케이. 오, 이거 뭔데? 저는 오른쪽 스틱으로 지드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은데? 이게 뭐죠? A? 어디로 가요? 여기 뭐 있을까? 변수막? 사용하지 못해요?
반말기 조사합시다. 좋아, 데비. 네 공포를 준비했어. 전투기를 이쪽으로 유인할게. 줄줄이 골로 보낼 수 있을 거야. 한번 컴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스토리가 재미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저 불길하고 무시무시한 우주선 어디서 온 거야? 느낌이 좋지 않아. 아 느낌이 좋지. 개늘이다. 눈이야. 데비온 피해. 뭔가가 네 공포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어. 아이고 괜일이다. 형편없이 자력했군. 데비 살아있구나. 여길 벗어나야겠어. 걸을 수 있겠어? 난 괜찮아. 좀 노란 것뿐이야. 아슬아슬했어. 찾으시던 녀석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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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저점한 물고리군요. 오! 캐릭터 두 개 받았어. EAEE 저기 약간 무슨 로봇이 로봇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은 무가치하다. 아버지랑 말투가 좀 비슷한데? 아버지랑 말투가 좀 비슷하던데? 에? 농담할 때가 아니야. 윈, 있지만 약점은 찾아서 계속 공격한 거야. 나도 아버지랑 말투가 비슷해진 건가? 데비온 사이백스는 얘는 남자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원래 게임에는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게임에 시작할 때 이렇게 튜토리얼 많이 있는 것이 누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그냥 새로운 튜토리얼 하나 읽고 싶고 그 다음은 게임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새로운 정보를 그냥 뭐 제대로 흡수한 다음에 새로운 튜토리얼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마 25분 안에 튜토리얼 6개를 받았어요. 기억 못해요. 아예. 이거 어떻게 누가 그렇게 똑똑해요? 뭐 여러분 아마 그렇게 똑똑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어로 이런 게임을 하면 기본 전투 조사 모드. 조사 모드로 유닛의 능력치와 공격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모드에서 유닛의 특성과 효과를 통해 어떤 약점, 강점, 저항, 면역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냥 저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JRPG 게임 같아요. 적을 대상을 지정하면 해당 라운드의 동작 결과 예상을 표시됩니다. 동작을 적이 사망할 것으로 예정되면 결정타 표시기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중요! 피해 예상과 결정타 표시는 100%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결정타를 가하기 전에 치료, 피해, 디버프, 방어력, 버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해 결과가 따라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100% 오케이. 칼날 해보 입수 자르기 칼날 투척. 빨리 칼날 투척 합시다. 그리고 조깨기. 다른 우리 다리만 공격할 수 있어요. 달리기 건물행. 오케이. 와. 빵. 네 그래픽 스타일. 이 그래픽 스타일은 마음에 들어. 윈 같이 연습하던 콤보 공격 기억나? 지금 튜토리얼 하나 더 얻으면 연습하다 아버지의 중력 도약 창문을 깼었지? 그래 지금 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일단 분노를 충분히 사야 해.
이번 전투 분노. 영호의 저에게 치명타 맞추고 나와 경파하면 분노를 얻습니다. 치명타로 분노 1, 격파로 분노 3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로 수모의 특수 동작이나 콤보를 수행하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콤보는 분노로 소모한 특수 행동으로 이명으로 영웅이 동시에 수행합니다. 각 콤보는 전투당 한 번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콤보는 관계도가 높은 영웅끼리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는 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반할 투척 자르기 뭐가 뭔지 몰라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 게임에서 이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 그래픽 스타일 마음에 들고 사운드트랙도 리미터라고 생각해요. 튜토리얼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제 한국어 실력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아마 이 게임 계속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30분 첫 플레이 후에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뭐 제가 이미 말했듯이 이 게임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할 수도 있고 스팀으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 아마 이미 해보셨으면 한번 댓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듣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빵 죽었어요? 뭐요? 아이고 지금 아마 파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헐 투척 빵. 우리 콤보를 아직 안 했는데 이번에 크레딧 고마워요. 오 이상해. 정체 불명 인물. 잠시 물러난 분 어머니께서 곧 승리를 차지할 것이다. 어머니께서? 응? 글씨 아니네. 물러서 있어 윈. 네가 처리할 테니까. 부족한 카리스마를 끔찍함으로 때우나봐. 카리스마? 튜토리얼? 또? 어머니께서는 데뷔온 사이펙스만을 원하신다. 여자는 관심 없어.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데뷔. 힘을 합쳐서 처치해야 해. 튜토리얼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이펙스 강타. 오케이 이거 합시다. 멋있네. 이제 됐어. 시간이 너무 지체됐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데뷔 물러서 조심해. 아마 방어해야 돼. 그쵸. 빈 공격하니까. 아 왼쪽 아래 이제야 문호 미터를 보고 있어요. 문호만이 없네. 아니 이건 불가능해. 어머니 임무는 완료했습니다. 귀환시켜 주십시오. 너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게임으로 왜 전을 말해요? 어 도망갔네. 괴물은 반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포기하지마 데비. 너 없인 못해. 데비 일어나 빨리 부탁이야. 너 없인 안돼. 아 데비는 죽었어? 튜토리얼 오케이
뭐 여러분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댓글에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